자영업자들이 세차게 내리는 비를 뚫고 결국 거리로 나섰습니다. 방역 지침 때문에 피켓도 들지 않았고요. 외침도 없었지만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절박감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직원들의 월급, 그리고 앞으로 내야 되는 임대료, 이런 게 너무 부담이 되고 죽고 싶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단하게 대통령병원에 취임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모든 18세부터 100살까지 1억, 상류층은 제외되지만 이 1억이란 돈이 바로 지급이 돼. 그리고 바로 배당금이 150만원씩 부부 300 나가요. 적은 돈이 아니죠? 네. 나는 어떤 후보도 좋게 봅니다. 그러나 정책은 국민한테 진짜 피와 살이 돼야 되잖아. 그래, 그래요. 그걸 말하는 거지. 그 인간과 그 인간성은 좋게 봐. 아무리 뭐 어디다 욕을 했든 뭘 했든 나는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의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국민 기본소득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역대 대통령 비난하는 거 봤어요? 우리의 손가락을 비난해야 돼요, 손가락. 선거 때만 되면 말이야. 야, 저 흑인이 지금 뭐 표가 다르나. 야, 이거 사표 심리 아주, 응? 이번에 야가 붙어있대. 이번에 여가 붙어있대. 천년만년 해봐. 여러분 생활이 좋아지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맞습니다. 밤중에 가봐. 여야가 같이 모여서 술 먹어. 맞아, 맞아. 맞습니다. 여러분, 여야가 그토록 와 있지. 실제 가보면 뭐 한 통속이야. 의원들 세비 올릴 때. 그거 봤죠? 네. 소리 없이 합의가 돼가지고 착착 진행됐어. 맞아, 맞아. 맞습니다. 국민들은 몇 달 후에 알아. 세비 올라간 걸. 내 말 이해갑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야? 거기서 또 대통령이, 거기서 또 우리나라 망조가 보여. 그 내가 맨 마지막에 나가는 이유는, 그것도 지금 나갈 만한 사람은 다 나갔어요. 그렇죠? 내가 왜 맨 마지막 나갈까? 서로 만신 차이가 된 다음에 나가면 그냥 발로 밀어버리면 다 잡아요. 호갱명은 정책을 그림으로 다 그려라. 그림을 그린 거 봤죠? 모든 정책이 만화로 그림을 그려져 있어. 그리고 그걸 전 국민에게 알렸어. 국민들이 대부분 저거 허암흑이에요. 여당의 의원이 한번 그때 시장 나올 때 그 사람 보고 뭐예요? 이경영, 나경영 뭐 이런 소리 있었죠? 네. 뭐 여러 박경영, 허경영 이름을 내가 갖다 붙이냐. 내 정책을 국민들은 다 알아모방했다. 그럼 모방하는 운전수가 그거 비행기 대한민국 비행기 5천만 명 탄 거 이륙하겠나? 이륙하다가 추락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간단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30년간 정책을 만든 게 변함이 없어. 그 방향으로 탁 한 번도 방향을 꺾지 않았어. 그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 소신 있는 예정된 지도자 허경영이라는 걸 여러분이 눈치 채면 여러분의 고통은 끝이야. 간단하게 대통령대원에 취임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모든 18세부터 100살까지 1억, 상류층은 제외되지. 이 1억이란 돈이 바로 지급이 돼. 그리고 바로 배당금이 150만원씩 부부 300 나가요. 적은 돈이 아니죠? 네. 그러면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희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잖아.